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올해는 유난히 참 재난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재난기금을 추수감사헌금으로 늘 해마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몇 년 동안은 거의 재난기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여러 번 교회 재난기금도 쓰고 또 수혜헌금도 특별히 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으로 인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으로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두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인 궁핍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육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였는데도 그들이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이 크고 또 교인들이 다 부유하면 그 부자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라우디기아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였는데 실제로는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라우디기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데 겉으로는 부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배가 고프면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하죠. 몸이 아프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궁핍은 본인이 몰라요. 이게 라우디기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은 다 편안하고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야 자기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이처럼 영적 궁핍이 온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과 교회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은밀히 죄를 짓고도 그러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거짓으로 살고 그리고 탐욕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교회 봉사는 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니까 당연히 좋은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대략 그렇게 보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주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은밀한 죄 속에 살지요. 그리고 전혀 기쁨도 감사도 없지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영적 궁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또 사명 감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됐어요. 그게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기들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금방 지친다, 힘들다, 못하겠다,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유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 결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더라도 제자들만 남겨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령으로 제자들과 더 온전히 연합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는. 이제부터 무슨 삶을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이 듣기는 좋은데 전혀 실감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 도무지 현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과가 뭐죠? 예수님의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또 사랑도 안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만 많고 스스로가 메말라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예수를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으며 왜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 하며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신 이 열매가 무언가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결국은 결론이 사랑으로 가게 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에 걸림이 있더라고요.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겠네. 교인들이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또 하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너무 적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으세요. 너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선한 목자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사랑하며 살게 되었냐? 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교인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너무 적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었나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되었는가, 또 사랑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은 인식하시나요? 제가 이처럼 좀 호들갑스럽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구원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이 무섭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할 때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고 이단들을 물리친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서운 책망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얼마나 섬뜩한 느낌입니까? 그렇게 이단과 싸우느라고 정말 충성하고 또 잘 싸워서 교회를 복음을 지켜냈는데 촛대를 옮기는 이런 무서운 징계를 왜 받게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 믿은 게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이 안 된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사랑이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할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된다고 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쁠 일이 있고 기쁠 일이 없고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시니까 기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쁜 거예요. 이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기쁨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내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니까 도무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가 안 되던 사람도 다 품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셨어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게 될 때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가난이 왔거나 또는 질병이 있거나 또는 실패가 왔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에서 속히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 궁핍함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기쁨도 없고 사랑도 안 되는 문제가 우리가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도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요.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플룻 연주를 하는 송술나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을 때 그분이 일찍 아버지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갔는데 인종차별을 받아서 학교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면서 점심시간 때는 화장실 가서 숨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루는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너무 비참하더래, 그 어린아이 심정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송술나무에게 너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우는 거 아니야. 마음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화장실을 나와요. 그리고는 학교 강당을 지나가는데 그 학교 강당에서 그 학교 악단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휘하시는 선생님이 동양아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부르더래요. 그리고 너 이 악단에 들어오지 않겠니? 자기는 한 번도 음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악기를 연주해 본 적도 없고. 딴 때 같으면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예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너 그럼 플룻을 연주해라. 악기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학교 악단에서의 플룻 연주를 했던 이 아이가 13살 때 그 뉴욕시티의 줄리아드 음악학교 대학 예비 과정에 지원을 합니다. 레슨을 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수억 원대의 플룻을 가지고 그 지원자 중에 자랑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자기가 가져간 플룻은 깨진 플룻을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심사위원이 보고 조롱을 할 정도로 그 깨진 플룻을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 그 플룻으로 연주도 했었죠. 가져간 플룻은 깨어진 테이프로 붙인 플룻이지만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카네기홀 링컨센터 유명한 그런 연주회장에서 연주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됩니다. 그가 일본에서 일본 여러 도시를 돌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재앙을 당했을 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무료 연주회를 했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송술나무 집사님이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위로를 받는 것은 그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로 연주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누려지는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정말 누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겁니다. 중국에 선교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 쓰러진 적이 있어요. 중국 선교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진짜 마음에 낙심이 된 것은 자기는 왜 그렇게 화를 절제를 못하냐. 중국에 가서 그 중국 사역자들과 중국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화가 나는지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일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선교사님으로 갔는데 본인이 뭐 자기 자신의 혈기와 정죄와 판단하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전도하는 건데 나는 지금 선교사로 와 있어요. 자기 행복하지 않아요?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면 그럼 복음 전해요 말아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그 절망과 낙심에서 일으켜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저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성질도 부리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친히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날 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과 저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저는 그냥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로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부활하였다. 언제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시험이 오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게 중국 대륙에 복음의 씨앗이 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간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만 복음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늘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등감이 시달려 살았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아닐까?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영적인 궁핍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많아요. 기쁨도 없고 사랑도 안 되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네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못하는 게 많아요. 성질도 별나요. 까다롭긴 짝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참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알지요.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에게도 그렇게 까다로워요. 정말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등감에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데 이게 너무 분명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생겼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오셨으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못한다, 안 된다, 별거 아니다 그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저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비로소 부족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별난 사람, 까다로운 사람 그분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제가 어렵지 여러분이 어렵나요?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냥 앉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 저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제가 가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저는 그냥 찬양하고 감사만 할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간, 2주일을 지나고 석 주간에 걸쳐서 호주 집회를 다녀왔어요. 어제 아침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은혜의 역사도 놀라웠어요. 이번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사람이 좀 모자라서 큰 투명 유리창에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눈이 다 찢어졌어요. 안경이 다 깨졌어요. 막 피가 흐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지 저는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더 걱정이더라고요. 상황은 심각한데 안경은 깨졌으니까 안경 없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교인들이 다 천사처럼 보여요. 네. 그냥 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도 했어요. 김승희 목사님 강사로 같이 가셨는데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갑자기 귀국하셔야 됐어요.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해외 집회 때보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 순간이 닥쳐왔을 때 어디서 그런 평안이 오지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시니까 그게 너무 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했던 것이 헛일이 아니었구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삶이 달라져 버려요.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도 사랑했어요.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요? 손양호 목사님의 성자기 때문에 그랬나요? 손양호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께서 손양호 목사님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 동의일기를 꾸준히 쓰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예요. 손양호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도 계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더 이상 영적인 궁핍한 상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만 거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 안에 앉아 있을래요. 주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세요. 주님, 제 안에 기쁨이 되어주세요. 저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가지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것을 구하세요. 이제는 증거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믿는 정말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찬양하고 싶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만 분명하게 믿고 바라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까지 주님을 주목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속회가 살고, 우리로 인해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며 정말 믿고 구하는, 그래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전한 12일조와 그리고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구제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건축헌금, 약속한 헌금들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늘 감사가 넘치며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연약한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고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며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갱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열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주의 종들이 다 석방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재앙이 그치게 하소서. 선교의 세문이 열리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 주를 바라보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